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성한 신그룹이죠. 엔하이픈. 아직 데뷔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여기저기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요, 매력만 5조 5억 개라는 신인 아이돌 엔하이픈을 알아보는 속성과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수스쿨 엔하이픈 편. 자, 영수스쿨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해 볼 주인공이죠. 괴물 신인이라 불리는 아이돌 엔하이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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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는 라디오 켰는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의 맏형 희승입니다. 희승 씨.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제이.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에서 19살을 맡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어, 부럽네요. 제이크 씨. 안녕하세요. 자. NIFN에서 오르막자를 맡고 있는 성훈입니다. 아, 왕자님. 네, 성훈 씨. 네, 안녕하세요. NIFN의 해피바이러스 선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IFN의 리더 정원입니다. 정원 씨. 안녕하세요. NIFN의 만내를 맡고 있는 니키입니다. 니키 씨. 자, 데뷔한 지 정확히 얼마 됐죠? NIFN 분들이? 오늘 정확히 21일에서 3주 됐습니다. 아, 3주. 3주. 네. 오. 데뷔한 게 언제 가장 실감이 나요? 무대할 때. 무대할 때. 무대할 때. 무대할 때. 네. 아,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NIFN 분들 무대 저는 많이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었고. 어,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저희 NIFN 분들 이제 매니저분도 저랑 이제 좀 친분이 있고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다고 들었고. 그룹명이 엔하이픈인데 어떤 뜻인가요? 일단 엔하이픈에서 하이픈이 부침기호 하이픈을 뜻하는 건데 그게 저희 일곱 명이 다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서로 연결하고 발견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이픈.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도 막 보니까 뭐 세계관이 굉장히 네. 또렷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멤버 전원이 21세기 출생이다. 네. 가장 맏형인 희승 씨가 2001년생, 막내인 니키 씨가 2005년생. 아, 평균 나이가 17.2세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갑자기 멀어 보이네. 갑자기 멀어 보이네. 아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어, 또 NIFN 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거고 사실 네. 그렇잖아요. 이제 사회잖아요. 네. 이게 뭐 또 좀 편하게 동료라고 좀 생각하면서 네. 뭐 다 동료지 뭐. 아, 어, 그 갑자기 좀 어색해졌는데. 아, 어, NIFN의 리더가 막내 라인의 정원 씨네요. 네. 어, 네 리더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뽑히게 된 걸까요? 아, 일단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어, 리더를 특별히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네네. 이제 결국에는 후보가 저랑 정원 씨, 정원이로 정해졌어요. 근데 아~ 이제 제가 이제 맏형이다 보니까 이제 네. 팀 내에서 좀 어, 리더라기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이제 형으로서 도와주는 부분이 더 낫겠다 싶어서. 네. 오히려 좀 보통은 이제 그룹들은 이제 리더가 이제 나이 순으로 막 되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식상하기도 해요, 사실. 아, 네. 그죠? 꼭 굳이 나이 많은 사람이 리더 뭐 그런 거 어딨어, 그게. 그죠? 맞죠. 뭐 잘 하신 것 같고. 아,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일곱 명에서 똘똘 뭉쳐있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아, 멤버들끼리 의외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을까요? 있기는 한데 가장 안 맞을 때는 음식 메뉴 아 맞아 메뉴 아 그러네 또 이제 일곱 명이서 또 다 같은 걸 이제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네. 네. 통일을 해야 돼요. 야, 그럼 뭐 어떻게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지? 이때는 다수결? 네. 다수결이나 보통은 네. 저희끼리 막 정하고 있으면 매니저님이 딱 시키시고 시켜주신 거를 그 먹을 네. 때가 대부분. 아, 그죠. 보통 이제 주는 대로 먹게 되고. 그때 이제 미각을 잃게 돼요. 맨날 똑같은 것만 저희 맨날 똑같은 것만 사주더라고. 네. 아, 자, 그리고 어, 멤버들 단톡방도 있다고.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가장 말이 많을까요? 단톡방에서는 정원이 그나마 정원 씨. 정원이 네. 아, 또 리더로서 좀 네. 어떤 어, 정보 전달도 하고 공지를 네, 공지를 많이 해요. 네. 희승이 아, 형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은 별로 안 하니까 네. 어. 저희가 숙소 한 숙소에서 다 같이 쓰고 계속 24시간 붙어있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톡방을 쓸 일이 딱히 없어서 아~ 네. 보통 톡방을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 차에 못 타가지고 막 두 차 나눠서 아, 타는데 예를 들어서 차 가다가 아 점심 뭐 먹을까 하면서 카톡을 했다 얘들아 점심 뭐 먹을래 하면서 아, 그런 거 할 때 아니면은 진짜 가끔 가다가 침대 있는데 바로 거실에 있는데도 말도 귀찮아 그래서 아 그때 있죠 그런데 이제 카톡방으로 야 아 막 희승이 형이 얘들아 라면 먹을 사람 근데 단어에 좀 잘 돼요? 좀 안 읽는 멤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답을 안 해요 라면 먹을래 했는데 희승이 형이 혼자 라면 먹을래? 하는데 한 일이 없 대답을 안 해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아~ 갑자기 어? 어? 얘들아 나 왜 안 놀아줘 하면서 혼자 삐져가지고 아~ 점이라도 하나 찍어보는 좀 좋은데 아하. 자 엔하이픈을 환영하는 영수가 족들이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 왔는데 정수정님께서 엔하이픈 천사 희승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 궁금해요 하셨네 희승씨 뭐 필요해요? 어 지금 가장 필요한 거요? 네네 저는 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한 거 어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저 현실적으로 뭐 돈 필요하다고 아 진짜? 아니 그 저는 그래요 뭐 부동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팬 어. 여러분들의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네. 저는 엔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아 사랑으로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아 김지우님께서 어 이거 되게 신박한데 이준님 엔하이픈 제이에게도 모닝콜 이준님처럼 시켜주세요 제 이름 지우예요 하셨는데 아 들으셨죠? 아까 밖에서 들었습니다 되게 민망했거든요 제이씨 한번 가시죠 아 좀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나요? 아 그냥 뭐 그럼 제이씨만의 스타일로 네 멋있게 아. 가도 되고 뭐 식사한 건 다 몇 번 해봤으니까 어, 이제 네. 제이씨만 스타일로 비슷하게 한번 지훈님 일어나세요! 지훈씨 개 탔네 이거 꼭 녹음해야 하셨다가 모니콜 꼭 쓰시길 바랄게요 자 0931님께서 제이크 보라로 아이 컨택 해주라 하셨네요 보라로가 뭐예요? 이 보는 라디오를 주는 아~ 주는 말인데 아~ 보라색인잖아요. 렌즈가 한번 이쪽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 한번 들어와 주세요. 줌 당겨 주세요. 자, 제이크한테 들어오세요. 더. 어, 카메라가 말을 안 듣네요. 자, 아 이거예요. 이거래요. 아 줌이 안 된대요. 아니, 저쪽은 되는데. 아 아이 컨택 했습니다. 자, 자 성훈 씨. 네. 성훈 씨 직접 한번 읽어 주세요. 제가 힘드네요. 아, 이거요. 네. 성훈이 물 마시는 거 화보인 줄. 아. 화보처럼 물 마시는. 감사합니다. 아, 물 한번 마시죠, 성훈 씨. 아, 지금요. 네. 꿀떡. 뭐가 될 거지? 이거. 아, 그거. 그러니까 화보처럼. 이거. 아, 이게 될 거야. 오케이. 니 거 내 거 정확하네요. 네. 자, 성훈 씨 물 마시기 갑니다. 아. 섹시하게 뭔가 한번 가자. 오! 오. 와. 순수하다. 와우. 순수한 느낌. 약간 이온 음료 같은. 아, 좋습니다. 자, 선우 씨. 네. 읽어 주세요. 아, 네. 김영현 님께서 선우야, 귀여워. 아, 선우야. 느낌표가 느낌표가 한 22개 정도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원 씨도 한번 읽어 주시죠. 양정원 얼굴 좀 봐. 아~ 얼굴 좀 보세요. 네. 이거 그 줌 됩니까? 이쪽은 약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줌 한번 해주세요, 정원 씨. 어, 되나? 줌 한번. 자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들어온다. 더. 얼굴 보세요, 여러분. 정원 씨 여기 있습니다. 아. 와, 신기하다. 점점 들어간다.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자, 아, 정원 씨 얼굴입니다. 신기하다. 자, 어, 니키 씨 읽어주시죠. 우리 니키 카메라 잘 찾는다. 아, 소치님께서 잘 찾는다. 어, 니키 씨가 카메라를 잘 찾으세요? 아, 여기도 있고. 네. 그 뭐 음악 방송에서도 카메라를 찾고 디스리도 있고. 무대 표정 찾는. 와. 그때 뭐 찾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어 리허설 때 어, 무조건 아, 잘 다 보고 기억해놓는데 네, 기억해놓는. 어 3주 차면은 사실 좀 약간 좀 어색할 법도 한데 엔하이픈은 네. 다르다. 다르다. 아, 그런 거 없다. 한번 찾는다. 자 허지연님께서 엔하이픈 멤버들을 봤어요. 목격 장소는 다름 아닌 치과인데요. 치과? 매일 무대를 씹어 먹어서 치과에 다닌다고. 멤버들 각자 무대에서 본인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아, 자 그러면 뭐 희승 씨부터 한번. 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저희 엔하이픈은 뭐 네. 무대 위에서는 뭐 언제든지 멋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타이틀곡을 할 때 이제 좀 뭔가 말 그대로 치과에 다니는 것처럼 씹어먹는 그런 눈빛을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이 멋있다. 제이 씨는요? 저희는 이제 다 같이 무대에 섰을 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다들 좀 하는 이제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표정 같은 걸 또 이제 매번 조금씩은 그래도 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가끔 생겨서 그거 볼 때마다 서로 막 오우야 저거 표정 좀 멋있는데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 자주 말하는 것 같아요. 무대 변화도 준다 NF는. 네. 자 그리고 제이크 씨는요? 저는 무대에서 가끔씩 서로가 저희 눈을 마주치면 되게 현실 웃음 약간 신나서 나오는 웃음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무대가 재밌으면서 되게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 웃음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뭔가 무대 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다고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여유가 나름, 생겼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좀 그럴 때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성훈 씨. 네 저는 그냥 제 파트에서 좀 뭐 잘 멋있게 나오면은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지. 느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실 그냥 딱 이렇게 카메라 잡아주고 하면 멋있겠죠. 자 선우 씨. 아 네, 네 저도 이게 성훈 형이랑 딱 제 파트 중에 되게 네. 얼굴에 딱 원샷 잡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때 가끔 이렇게 조명 탁 받아가지고 보면 멋있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원샷이 제일 좋죠. 그룹적으로 이제 봤을 때 뭐 그 뭐 그 군무를 칼 군무를 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한테 원샷이 들어올 때가 좋아요? 그래도 칼 군무 네, 하는 게 제일 멋있지 않나요? 그래요? 네. 원샷 좋은 사람 저는 원샷이 좋았는데. 아니, 나한테 딱 집중이 되잖아. 이게 나 뭐 엔하이픈이기 전에 우리는 개인 아닙니까? 우리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꼭 내가 곧 엔하이픈인 거니까 뭐 아니군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나 정원 씨는요? 아 전가요? 네 정원 씨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둘이 핀 조명 들어올 때도 있는데 저희가 안무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하고 했었어서 성훈 형이 말했던 것처럼 약간 단체로 그런 뭔가 다른 에너지 새로운 동작들이 못 보던 동작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걸 멋있게 할 때 멋있게 할 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니키 씨입니다. 저는 사소한 제스처들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헤드셋 마이크 위치를 좀 조정할 때 좀 멋있는 거 뭔가 안해 부드럽고 이니어 엔하이픈 이니어도 껴요 이니어? 네 이니어도 자주 만집니까? 신경 쓰인다는 듯이 조심하게 신경 쓰인다는 듯이 하다가 막 떼버리기도 하고 어쩐지 너 많이 만지더라 니키 씨가 뭘 안 해요 어쩐지 6339님께서 엔하이픈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빌보드 차트 진입했는데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이야 대단하네요 와 진짜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진짜 TV로만 보던데 실감이 올라오는데 실감이 진짜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네 여러 가지로 되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그 데뷔한 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주목을 받는다는 게 근데 사실 근데 뭐 이전에도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결과가 네 그럴듯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NIPN의 기분 테이크는 듣고 올 건데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기분 테이크는 다크하면서도 파워풀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팝 힙합 장르의 노래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그런 데뷔라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쟁취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NIPN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기분 테이크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엔하이픈의 기분 테이크는 듣고 왔습니다. 이춘심님께서 오늘 영수 1주년인데요. 엔하이픈 분들 1년 뒤 모습 바람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바램. 바램 있을까요? 바램은 아무래도 실제로 팬분들 앞에서 하는 게 가능하다면 퍼포먼스. 그렇죠. 무대를 실제로 앞에서 하는 게 진짜 바람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원래는 진짜 이미 몇 엄청 많이 만났어야 됐는데. 아, 맞아요. 그렇죠. 아. 자.
김혜연님께서 잠꼬대가 다양한 NIFN 요즘 새로 생긴 잠꼬대가 있나요? 하셨네요. 잠꼬대 요즘 많이 없지 않았어? 요즘은 다들 막 너무 일찍 자가지고 네. 약간 잠꼬대를 볼 수가 없어요. 아 약간 기절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아마도 새로운 게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는 저희가 모르는 이제 그렇죠. 다 자고 있는 사이에 말도 하고 막 자다가 이름도 그렇죠. 부르고 막 이제 뭐 치킨도 찾고 너무 피곤하다 보면은 뭐 그죠 막 코도 골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자 정원 씨 읽어주세요. 네. 정원이가 규칙을 가장 잘 지키는 멤버로 성훈이를 많이 언급했는데 숙소 규칙에 숙소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숙소 규칙을 가장 안 지키는 멤버는 그리고 새로 만들고 싶은 규칙이나 없애고 싶은 규칙이 있는지 궁금해요. 규칙 사실 중요하죠. 맞아요. 단체 생활이다 보면 자 안 지키는 멤버 자 조용히 손들어 봅니다. 오케이. 어 없는 아무도 안 들어요. 아, 자 그럼 이거 아, 뭐 손가락 그거 그 지목 효과 아시죠? 아,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안 지키는 멤버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근데 이게 규칙이라기보다는 약간 치우는 거? 아 치우는 거 일단 희승 씨가 좀 표를 많이 받게 되네요. 희승 씨가 저 아닙니다. 인기가 많네요. 어 뭐 치우는 거. 약간 규칙을 해봤잖아. 근데 치우는 게. 다 자기 자리 치우거나 이런 거. 자기 것만 치우면 되는. 아 그럼. 네. 아 니키 씨가 좀 할 말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짐이 그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짐이 일단 짐이 너무 많아. 제이가 제이 씨가 보관할 게 너무 많다. 아, 보관할 게 많군요. 옷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침대 밑에 비타민과 과자를 잡아요. 아 맞아요. 비타민 얼마나 침대 밑에 넣어요. 제 비타민이 건강을 또 잘 챙기시는군요. 네. 그리고 조그만 과자들. 과자. 비타민. 비타민 너무 많이 오물참. 비타민인가?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Young Street Baby Young Street Baby 이준의 Young Street.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 제이씨 네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광고 나가는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런 것도 아프시 되게 약간 그 약간 좀 좀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약간 제가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약간 좀 약간 되게 근데 좀 괜찮아요. 저 괜찮지 않아요? 네, 우리 좀 친구라고 네, 생각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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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그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희승 씨. 네. 문자 읽어주세요. 아 네. 성인 대회까지 맞나요? 네. 성인 데이까지 10일이 남았는데 공이즈 성인 돼서 뭐 하고 싶어요? 아 공이즈 이제 세 분 계시죠? 네 세 분 계신데 10일이 남았습니다. 성인 와, 어떡하지? 뭐 하고 싶을까요? 저는 오케이 제가 먼저 성훈 씨부터 아, 성훈 씨부터 한번 갈게요. 네. 저는 그냥 제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아 통장을 개인 통장. 저 성훈이랑 비슷한데 저 개인 약간 이름으로 핸드폰 등록 아, 핸드폰 그런 거 하는 거지. 너 이미 아~ 할 수 있어. 응? 원래 그 전에 그 1년 지나기 전에 생일 지나면은 돼. 그래서 내 것도 네 명이에요. 아세요? 몰랐던 사실을 제이크 씨가 지금 알아갑니다. 나 이름을 또 배우는 거죠. 이미 할 수 있어. 자, 다음 제이 씨는요? 네, 저도 통장 한번 만들고 싶기는 한 것 같아요. 뭔가가 보낼 때도 좀 아 그렇죠 사실 그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희승이 형은 있어서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편해 보여요. 그렇죠. 네. 이 여유를 한 10일 후면은 공이즈도 이제 갖게 된다. 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노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이 씨가 한번 끝까지 다 해주세요. 아 그러면 저희 이제 수록곡이죠 커플링 곡인. 렛민 그리고 부제목 테니큐브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지의 공간 큐브라는 공간 23제곱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가장 안정적인 어항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에 들어가고 싶다는 저희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실게요.
이준의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영스스쿨 초대석 시간이고요. NF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잘 맞는다. 아, 재밌네요. 아, 이 신박한 그 시도. 처음 시도해봤어요 사실. 아, NF분들과 이게 팀워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아, 참 재밌는데. 자, 4부에서는 NF에 대해 배워볼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업은 이겁니다. 영어 시간. 자, 오늘 영어 시간에 배워볼 키워드는 TMI인데요. 투 머치 인포메이션, 과도한 정보의 줄임말이죠. 지금부터는 NIFN의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TMI,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방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해당 멤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재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1분, 초시계가 끝나는 동시에 질문은 종료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벌칙은, 아, 근데 이게 사실 이거 벌칙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벌칙 중에서 솔직히 저 이미 뭐 청취자분들에게 미리 안 밝히겠지만 벌칙 받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건데. 그리고 한 번쯤은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약간 이런 벌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준비되셨죠? 네. 네. 초침 주세요. 자, 첫 번째로 희승 씨한테 질문 나갑니다. 올해 안에 멤버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은? 해외여행. 다음은 제이 씨.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없어져요. 숙소에서 가장 먼저 동나는 물건은? 곤약 젤리. 자, 제이크 씨. 멤버들이랑 우정 아이템을 맞춘다면 어떤 물건? 반지. 성훈 씨. 내 휴대폰 배경 화면은? 그냥 기본 팔찌. 선우 씨. 네. 팀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넘버 원이다 생각하는 건? 애교. 정원 씨. 애교. 내가 재밌게 본 드라마의 드라마 혹은 영화는? 알라딘. 니키 씨, 숙소에서 심심할 때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놀이는? 다이너마이트. 희승 씨한테 질문 나갑니다. 숙소에 엄청 큰 벌레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소리 지르면서 도망갈 것 같은 멤버는? 제이. 제이 씨,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멤버는? 선우. 제이크 씨, 오늘은 돌아오지 않아. 넘치는 열정으로 열정 부자, 열정 만수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멤버는? 정원. 오! 성훈 씨, 요리를 잘하는 요생남 멤버? 너 제이. 아! 성훈 씨, 아, 성훈 씨, 하하, 좋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잘 어울릴 것 같다. 멋있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사실 그 벌칙이 아닌데, 잠깐, 이게 아까 제가 그 NF 분들 오기 전에 혼자 왕 그 망토랑 이게 왕관 쓰고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딱 이제 입으시고 네. 이제 오. 팬분들을 위해 잠깐 이제 사진을 찍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자. 제이크 씨?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뭐 들어볼까요? 뭐 들어볼까요? 뭐가 좋을까? 엔하이픈의 플리커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o. Flicker. 우리 매일같이 서로를 찾아 헤매온 것 같아. 전혀 다른 공간 넘어 서로 마주 본 것 같아. 너와 나만 알 수 있는 시그널. 자,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성훈 잠깐만. 이게 사실 지금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성훈 씨의 복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성훈 씨 헤드폰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아, 네, 예, 이제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왕인데 이제 그거 안 쓰셔도 되고. 당황했어. 사실 멤버 부럽죠, 솔직히. 벌칙 맞나요 이게? 벌칙이 아니에요. 이게 벌칙이야. 벌칙이 아, 좀 부럽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썼는데 너무 비교가 돼. 아니야. 아니 왜 벌칙 이걸로 했어요? 벌칙 많을 텐데.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저도 이제 저도 그 약간 젊은 나이가 있었어요. 아, 네. 저도 옛날에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예쁘게 생겼었거든요. 나이 들면서 세월이 참 오케이. 자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지. 아 박솔비님께서 왕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신세님께서 얼음왕자님 보라를 보면서 인자하게 손을 들어달라고 하시네요. 인자하게. 인자하게. 인자해야 돼. 인자해야 돼. 네. 아, 인자하다. 아, 국왕인데 무슨? 국왕이야. 벌칙을 하랬더니 국왕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그 짚고 넘어가 볼 텐데. 자, 희승 씨가 이제 해외 여행을 하셨는데 이게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 질문이 뭐였지? 아, 올해 안에 멤버들과 같이 해보고 싶은 일. 해외 여행. 희승 씨가
말씀하셨네요. 네. 그치. 멤버들하고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저희 사실 근데 진짜 저희 방송하고 나서부터 거의 쉬는 시간 거의 하루도 없이 계속 하느라 못 친해져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해외여행에 적었습니다. 그쵸. 아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이씨가 숙소에서 가장 먼저 동나는 물건은 곤약젤리라고 하는데 이제 익명의 어느 이제 선샤인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숙소에다 곤약젤리를 좀 대량으로 사다 놓으시는 분이 한 명 계세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보급자인데 어쨌든 네네네. 저희 그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애들이 막상 살 때 아 야 이런 걸 왜 사냐 누가 먹어 하면서 지네들이 잘 가장 많이 먹어요. 은근히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칼로리도 낮고 맞아. 매일 아침마다 살짝 아침 먹기 귀찮은 때가 좀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애들이 슬금슬금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하나 열고 이제 곤약젤리 딱 하나 가방 챙겨놓고 바로 차 달려가요. 그러면서 차에서 쪽쪽 먹으면서 냉장고에 곤약젤리 냉장고에 곤약젤리 이만큼 쌓여있던 게 한 3일 만에 뚝 떨어지고 아 진짜? 그 사다 놓은 사람이 약간 마음이 약간 상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자기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거 아닙니까? 아 네 저희 네. 다를 위해서 네. 네.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익명이라서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익명. 자, 제이크 씨 네. 멤버들이랑 우정 아이템을 맞춘다면 반지라고 하셨네요. 와 근데 좋겠다. 사실 팔찌라고 말했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반지라고 말했는데 헷갈렸어요. 팔찌도 괜찮겠다. 그죠. 팔찌 약 액세서리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 좋지. 팔찌 똑같은 팔찌로. 뭐 똑같이 안 안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뭐 네. 이니셜 같은 거 새겨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리고 성훈 씨 내 휴대폰 배경화면은 기본 화면. 네. 이거 진짜 맞아. 이거는 기본. 딱 살 때 있는 그. 근데 이거는 국룰이야. 이거는. 왜요? 이제 네 그 사과폰에서는 이제 살 때 좀 그게. 이렇게 해야 좀 멋있다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무조건 투명 케이스 그리고 배경화면 기본 화면 그게 맞아요. 딱 이제 쿨함의 정석. 아 뭔지 알겠다. 아,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래요? 깔끔하게 저는 그러지 않아요. 네, 세계의 별이기 때문에 세계의 별. 저희 숙소 아 그 NIFE 멤버 중에서 이 두 명만 딱 그렇게여서 저희는. 맞아요. 다르게 해놨습니다. 아, 기본 화면이 사실 제일 깔끔하죠. 네, 맞아요. 네. 산 그대로. 그치. 그게 좋지. 자 그리고 선우 씨 팀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넘버원 하셨는데 애교. 네. 아, 애교. 아 일단 눈웃음이 일단 장난 아닙니다. 대박입니다. 눈으로 웃는 남자. 아, 난 눈으로 웃는다. 이걸 할 때 좀 고민했던 게 제가 네. 셀카랑 애교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요즘 다들 셀카를 많이 늘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넘버 원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근데 되게 그 눈웃음이 아주 굉장히 아 진짜 살살 녹네요. 같은 남자가 봐도 굉장히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상견례 프리패스상 상견례 프리패스상에서 선우 씨가 아 진짜요? 웃는 게 너무 약간 뭐랄까 무장 해제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선하게 웃으셔가지고 자 그리고 아 그래서 선우예요? 선에서 선우입니까? 아 선하게 웃어서 선. 아 근데 제가 선우. 선이 착할 선이긴 해요. 오, 네. 오 착할 맞아요. 선에 웃으니까 선우. 소우 착한 소야 뭐야. 아 어쨌든 뭐 이름과 이제 진짜 아, 연관이 네. 있네. 네. 자 그리고 정원 씨 재밌게 본 드라마 혹은 영화 알라딘 하셨죠? 네. 알라딘. 너무 빨리 말해서. 나오미 스콧 좋아하십니까? 그냥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 노래. 아, 배우 자체보다는 이제 영화가 좋다. 네, 약간 그 영화를 보고 막 누가 어떤 장르 좋아해 하면은 말하기 애매하는데 이걸 보고 딱 판타지 로맨스 좋아한다. 확실하게 방향성이 잡혔어요. 뭔지 알아. 그럼 이제 알라딘 안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냥 알라딘 자체가. 알라딘 자체가. 네. 너무 옛날이라서 정확한 장면은 기억은 안 나는데 최애 캐릭터 그 자스민 공주, 알라딘 그리고 메나마수드 알라딘 셋 중에서 저는 그 원숭이 진짜요? 네. 원숭이 뭔 좀 안 해 완전 팬이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니키 씨 한번 갈게요. 숙소에서 심심할 때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놀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또 이제 또 소속사 선배님이기도 하고. 네. 그쵸?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뭐 안무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놀이예요? 이게? 그냥 허구한 날 계속 불러요. 연습. 아, 그래? 우리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놀이? 아, 놀이. 놀이를 잘못 놀이 약간... 노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노래라고. 아. 안무도 따라하고 하는데 네. 연습실 때 그냥 틈만 나면 네. 자, 아~ 침대 누워 있으면은 저기 멀리서 이제 그 부엌 쪽에서 갑자기 고음 소리가 들려요. 진짜 와. 그러면 이제 희승이 형이 라면 먹으면서 다이너마이트 보고 있어요. 아, 혹시 그 여기가 숙소라고 생각하고 뭐 짧게 뭐 가능할까요? 희승이 형이 희승이 되게 잘 놀아서 숙소에서 왜 제가 진짜 뭐 각 잡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 숙소다 여기는. 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여기 숙소가 아니라서. 나중에 진짜 그 엔하이픈 버전의 그 다이너마이트 커버 막 이런 영상도 있으면 되게 너무 영광이 진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희승 씨. 네. 아, 숙소에 큰 벌레가 나타나면 소리 지르면서 도망갈 것 같은 멤버. 제이. 제이.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솔직히. 아, 근데 저 벌레 진짜 싫어하긴 합니다. 진짜 겁이 많아요. 대박. 벌레 겁이 많아요? 진짜 너무 싫어요. 귀신도 엄청 무서워요. 귀신도 싫어요. 맞아요. 겁이 제일 많아요. 귀신하고 벌레 중에 뭐가 더 싫어요? 둘 다 너무 싫긴 한데. 네. 둘 중에 한 명을 무조건 맞아들여야 돼. 귀신 벌레. 진짜 둘 다 너무 싫긴 한데. 네. 그래도 벌레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아, 야, 벌레. 귀신보다 벌레가 더 싫다. 오, 그렇군요. 진짜 벌레 너무 싫긴 해요. 좀 무서워. 좀 아, 그럴 수 있죠.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저도 진짜 벌레 많이 싫어합니다. 볼 때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사실 근데 뭐 벌레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좋아하는 분 희승이요. 희승 씨 희승 벌레 좋아해요? 희승 벌레 사냥을 좋아해요. 맞아요. 벌레 그렇구나. 모기 맨날. 아, 모기 맞아. 모기 잡는 거. 모기 그죠. 모기는 나도 괜찮은 거야. 자, 제이 씨 첫인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멤버로 선우 씨 선택하셨네요. 네. 제이 씨가 네 그냥 선에서. 그냥 궁금했어요. 얘가 뭐 어떤 애일까라는 게 나도 좀 궁금했어요. 어떤 애지? 약간은 진짜 좀 일단 걸어다니는 폼이 되게 독특했어요. 얘 매번마다 말하는 건데 진짜 펭귄 같이 걸어다녀요. 제가 야, 이게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수줍으니까 신발을 항상 끌고 다니고 심지어 손에는 항상 텀블러. 맞아요. 텀블러. 하얀색이었나? 네, 투명이야. 투명. 네, 투명. 뭐, 투명. 네. 투명. 그래서 진짜 볼 때마다. 아, 쟤는 전생에 펭귄이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좀 진짜 신발도 씩씩씩 소리 엄청 나게 아, 끌고 다니고 인정을 하시네요. 좀 성격이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애지? 선우 씨 성격은 착합니다. 착해요. 순진합니다. 순해. 순수 그 자체. 순수. 그리고 제이크 씨 열정부자, 열정만수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멤버로 정원 씨를 뽑아주셨네요. 너무 급하게 말한 거. 솔직히 저도 아무나 얘기한 거예요. 사람 말했는데. 저희 다 열정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열정. 특히 밤에 조금 텐션이 갑자기 올라가서 갑자기 각성 상태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아 조금 시끄러워요. 아 재밌겠네요. 그래도 네, 재밌어요. 같이 아 이제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제 no. 끝날 시간이네요. 아, 네. 끝날 시간인데 아, 네. 오늘 네. 어떻게 하셨는지 아, 니키 씨가 한번 오늘 어땠는지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네. 약간 어떻게 아까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엔하이픈 분들이 데뷔한지는 뭐 정식 데뷔는 이제 3주 정도 됐지만 진짜 라디오를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감사합니다. 많이 큰이 먹고 갑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저도. 데뷔밖에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 아 또 뭐 누가 한번 마지막으로 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리더님 정원이 제가요. 리더 씨 정원 씨 자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라디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한 라디오는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도 시작하기 전에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또 이준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하이픈 저희는 보내드리면서 자 제이 씨 네 그러면 광고 뒤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